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만들고 유지하는 등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성분이지만 너무 많을 경우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는 12가지 음식에 대해 즉시 알아보자. 1. 양파. 혈액 속에 불필요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축적을 억제시켜준다. 2. 상추. 육류 섭취 시 부족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섬유질을 보충해줄 뿐 아니라 체내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예방하고 피를 맑게 만들어주는 상추는 육류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최고의 식품이다. 3. 다시마. 혈중 콜레스테롤을 운반하고 수치를 낮춰주며 혈관 내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감마 리놀레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4. 결명자. 눈에 좋다고 알려진 결명자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식품이다. 결명자는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몸이 찬 사람이라면 너무 많이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5. 올리브유. 올레인산이 풍부한 올리브유는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그냥 두고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만 낮춰주며 다른 기름에 비해 산화가 빠르지 않아 요리에 활용하기에 좋다. 샐러드를 만들 때 넣거나 식용유를 써야 할 때 대신 사용해보자. 6. 김. 김 100g에는 양배추의 16배, 귤의 30배의 식이, 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7. 해바라기씨. 해바라기씨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식물성 스테롤 성분인 피토스테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8. 귀리. 귀리에는 콜레스테롤을 흡착 및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베타클루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9. 곤약. 곤약은 글루코만난이라는 식이 섬유 4%와 물 96%로 이루어진 식품으로 식이 섬유의 활약으로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특히 다이어트에 좋으며 곤약을 먹을 때는 영양소가 거의 없으므로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다른 음식에 영양을 따져 먹어야 한다. 조리할 때는 지방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기름에 볶기보다 조리거나 데쳐 먹는 게 좋다. 10. 꽁치. 꽁치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의 농도를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11. 마늘.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이라는 물질은 체내 나쁜 콜레스테롤 생성을 예방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준다. 뿐만 아니라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고 혈관 내 혈액이 응고되지 않게 하며 혈관 부스러기 발생을 줄여 혈액순환을 돕는다. 12. 콩. 콩에는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씻어내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실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콩류 식품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0에서 30% 정도 감소했다고 한다.